젊은 시절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성민 씨 아버지는 10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.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다시 써보는데 이제 말이 부드럽지 않잖아요. 그리고 좀 걸음 걷는 게 좀 불편하고. 애쓰시네요. 차 한잔 하세요. 글씨 잘 쓰시네. 응? 잘 쓰셔. 친정집 곳곳엔 큰딸 성민 씨의 사진이 가득한데요. 이 성민 사진이? 내가 넣죠. 내가. 사진 있으면 좋은 사진은 액자를 꼭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요. 해놓은 거 있어요. 예쁘죠. 너무나 똑똑한 딸이죠. 무섭고 엄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. 보고 싶죠. 많이 보고 싶어요, 진짜. 빨리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 집에서 아들 같은 딸이에요. 이제 가정일을 다 얘기만 하면 도와주고 다 해결하고. 엄하게 하셨어요? 딸이니까 혹시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빗나갈까봐 그게 뭐 그렇게 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심하게 그러지도 않았는데 애들은 좀 뭐 어려운가 봐요. 그게 좀 몇 시 이상 안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웃고 뭐 그랬었어요. 9시 넘어서 어머 안 오면 손으로 있으라고 그랬었어. 야단치고 그랬죠.